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뉴스의 핵심은 바로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의 대장동과 여러 가지 비리가 하나 둘씩 밝혀지면서 이제 그동안 윤석열 정부 그 이전에는 제대로 밝혀지지 않다가 정권이 교체되고 난 이후에 수사팀이 바뀌니까 그동안 뭐 무혐의나 또는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던 의혹들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자, 그 주변의 측근 인사들 가운데 유동규나 남욱 같은 사람들이 입을 열면서 이재명의 혐의가 구체화되고 있고 이제 이재명의 구속, 사법 처리는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이재명과 문재인은 결이 다른 문제다. 이재명은 일종의 잡범, 그러니까 개인 비리 로 볼 수 있지만, 자, 문재인은 대한민국 전국 체제를 뒤집으려고 했고, 우리 생존의 양식, 삶의 존재 양식을 뒤바꾸려고 했던 그야말로 국사범이라고 볼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범죄다. 이렇게 볼 때, 문재인의 범죄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중앙 동아일보의 이기용 칼럼에는 본질은 문재인이다 라고 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들은 중대하지만 국민적인 요구인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본질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문재인에 대한 적폐청산은 바로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놓았던 여러 가지 범법 행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의 뭐 이 소득주도 성장이나 또는 김정은에게 USB를 넘긴 문제나 탈원전이나 이 문재인의 그 말과 행동, 정책들을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국민들이 가슴 졸이면서 지난 5년 동안 광화문에서 태극기를 들면서 문재인 퇴진을 외쳤던가. 자, 거기에 문재인 정부의 핵심이 들어있는 건데, 자, 이걸 빨리 청산해라는 겁니다. 자, 그거는 사정기관에만 의존하지 말고 국회 청문회 등을 통해서도 자, 5년간의 의혹들 진실을 규명하고 기록으로 남겨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또다시 역사가 왜곡 조작돼가지고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수사를 잘하고 있으니까 맡겨놓고 지금 문재인의 지난 5년 동안의 비리, 범법 이런 것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우리 국가와 국민이 나서서 규명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혐의나 의혹이 이재명이 가볍다는 뜻이 아니지만 대선에서 과반수 국민이 염원했던 진정한 의미의 적폐청산과는 차원이 다른 일, 즉 이재명에 대한 비리청산은 국민이 원하는 적폐청산과는 다르다 하는 겁니다. 거물급 정치인의 위법 여부에 대한 진실 규명 차원으로 중대한 사안이긴 하지만 문재인 정권 5년간의 국익 훼손 의혹들과 비교하면 잡범과 조직 범죄 집단의 혐의처럼 레벨이 다르다 하는 겁니다. 자, 이재명의 문제는 사법 역량에서 맡겨놓으면 되는데 수사기관은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견지하면서 끝까지 진실을 파헤치고 그리고 법원이 유무죄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건데, 자, 이재명 문제를 다루기로 한 뒤에 문재인 청산으로 들어간다는 발상을 한다면 무책임한 업무 방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재명부터 처리해놔 놓고 그 다음에 문재인 문제를 처리하자. 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거는 차원도 다르고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것을 다르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전국 운영에 또는 정치적 안정에 도움이 되는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문재인이든 이재명이든 비리가 있는 세력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문재인과 이재명은 차원이 다른 범죄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사안은 순차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똑같은 종류의 카테고리가 아니고 시간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울산시장 선거 개입이나 월성 원적 강제 폐쇄 등의 자, 문재인 정권 때 이미 불거진 의혹들도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상태인데 정권 교체 후에 속속 새로운 의혹들이 추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불과 5년간 이렇게 많은 회개한 일들을 자행했을 것이라고는 상상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정말 문재인 정권에서 이렇게 나라를 거들냈을까, 5년 동안이 이루어진 일일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많이 해먹었다는 겁니다. 자, 대선 민의는 국가 정상화였고 이를 위해서 필수 불가한 것이 불가결한 것이 문재인 정권의 불의와 불법에 대한 진실 구명과 청산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청산은 문재인 정권이 자행한 것 같은 캐비넷트리식의 형사처벌이나 망신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온갖 폐악과 국익 훼손이 어떤 경로로 벌어졌고 또 시스템 상으로 어떤 결함으로 인해서 제어되지 못했는지
진실을 밝히고 그리고 국가문서에 기록해서 기억하는 의미의 청산이라는 겁니다. 이탈된 국가 궤도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진실규명이 바로 그 목적이다 하는 겁니다. 자, 소득주도 성장이나 부동산 정책 같은 실정은 현실경제에 대한 무지이고 그리고 이념적 정지성 때문에 빚어진 무능의 소치라고 치더라도 분명한 의지와 방향성을 갖고 추진했던 일들에 대해서는 의도와 경위, 책임 소지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사드 배치를 놓고 3불 1한, 3불, 3개는 안 되고 하나는 제한한다. 그러니까 뭐 MD, 미국의 MD 방어 시스템에 들어가지 안 되고 사드를 추가 배치하는 것도 안 되고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한국과 일본의 그 훈련 이런 것도 못 안 한다. 3불. 거기다가 사드 배치하는데 이거를 제한한다. 사드 운영을 제한하기로 했던 이런 조치. 이거는 청와대와 외교부가 누가 어떻게 논의해서 어떻게 결정했는지 그 과정에서 국가 주권의 자진 반납성 훼손이 미칠 악영향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지 않았는지. 자, 중국에 약속을 한 것은 무엇이고 누가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약속을 해주는 것인지 낱낱이 밝혀서 기록으로 남겨놓아야 하는 겁니다. 자, 이 주권 국가가 이 중국에게 종속적으로 아주 굴욕적인 이런 약속을 해줬다는 것 자체부터가 용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정상적인 국회라면 이미 국정조사가 이루어졌어야 하고 미국 같았으면 상원에서 몇 달째 매일 청문회가 열리고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준 USB의 내용은 또 무엇인지, 자, 북한의 NLL 인정 발언의 진위는 무엇인지, 그리고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자,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강조했는데 그게 근거가 무엇인지를 밝혀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김정은은 비핵화 의지가 있다. 그게 뭘 보고 그렇게 이야기한 건지. 지금처럼 이렇게 핵무기를 고도화시켜가지고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데. 자, 그뿐만 아닙니다. 육사 교과 과정 필수 과목에서 6.25 정쟁사가 제외된 것도 다 맥이 닿아 있는 겁니다. 이처럼 정권의 두뇌에 특정한 칩이 심어지게 되면 나라의 모세 혈권까지 변질된 사안들이 숱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칩의 실체와 작동 기제를 규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태양광 비리나 서해 월북몰이, 원전 폐쇄,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처럼 사법적 판단을 물을 수밖에 없는 이 사안 위에도 숱한 의혹들마저 다 사정기관의 영역에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문정권 청문회다 하는 겁니다. 국회에는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고 문재인은 국회에 나와서 설명하는 게 당당하다. 자, 과거에 이 오공 청문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오공하고 청문제. 자, 그렇게 해가지고 전두환 정권에 대해서 뭐 이잡듯이 잡아가지고 계속 여기서 청문회, 저기서 청문회. 그렇게 해가지고, 오공에 대한 덧칠,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말하자면은, 이 왜곡, 조작된 것도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과가 있는데 공에 대한 건 전혀 언급이 없었고 과만 집중적으로 부각시켜가지고 전두환 잡기에 혈안되어 있었다. 자, 그만큼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얼마나 많은 해악을 끼쳤는가 이걸 대한민국의 정체성 측면에서 보면은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청문회도 해야 된다 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치 보복은 반복되면 안 되지만 5년 위임을 받은 정권이 나라의 정통성과 기틀을 허물고 사회 곳곳을 자기들 집단의 이권 네트워크로 변질시키려 했는데도 자, 묵과해주는 전례도 만들면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와 공정이라는 나라의 기둥은 일개 정권이 마음대로 흔들 수 없는 것임을 자,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일부 보수 시민들 사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검찰총장으로 발탁해준 인사권자에 대한 인간적인 부채감의 영향을 받을 것이 우려된다 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취약한 정치적 자본 때문에 허지부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제난, 협치 등의 핑계를 대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뭐 어차피, 계속 승진하는 데는 문재인이가 발탁을 했다. 또 그 주변에 문재인 관련 인물도 많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자, 그런 고려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의 실체를 경험했고 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사소한 그런 관계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을 지키고 정통성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이 법치를 바로 세운다는 차원에서 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협치를 위해서 문정권 청산을 안 한다고 해서 좌파 진영이 호응을 할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뭐 협치? 예, 말로는 협치를 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틈만 나면 윤석열 정부를 흔들어가지고 전복시키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점에서 협치는 이미 말뿐인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좌파 진영의 사상적 맹주로 불리고 있는 백낙청은 지난 11일 오마이뉴스 TV 인터뷰에서 자 이렇게 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니까 일단은 성공하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얘기는 촛불혁명 이전의 발상이다.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통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탄핵보다는 자진해서 퇴진해라. 요거에 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 요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낙청이라는 자가. 그러니까 백낙청이라는 자가 말하자면은 좌파 진영의 이 지령을 때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뭐 협치 운운하고 있다는 것 자체부터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대통령은 그런 걸 또 정무적으로 판단을 해서 용어를 쓰겠지만 그러나 이 좌파 세력들은 이미 윤석열 정부 깊숙이 들어가서 흔들고 있다는 것을 아마 윤석열 정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상대 정권의 지지율이 낮다고 해도 보수 진영은 강제 퇴진 같은 발상은 하지 않습니다. 좌우를 막론하고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 어디에도 한국의 좌파 집단처럼 촛불 만능 발상을 하는 집단은 없다는 겁니다. 선악 세계관이 뇌에 박힌 상태에서 민주기 원하면은 헌법이 정한 임기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편리한 논리까지 장착한 그들은 선전선동과 군중동원의 강도를 계속 높여가면서 정권을 마비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대의 과제를 회피하는 정권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연금, 노동, 교육, 공공부문 개혁과 더불어서 문재인 정권 청산은 윤석열 정권 탄생의 근본 이유이고 소명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청산, 문재인 정권의 청산은 윤석열 정부가 연금 개혁을 하거나 노동 개혁을 하거나 교육, 공공부문 개혁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원칙과 시대 정신은 엿 바꾸듯이 내려올 수가 없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5년간의 진실을 밝혀서 책임을 묻고 공식 기록으로 남겨두지 못하면 언젠가 정권이 교체됐을 때 역사는 또다시 왜곡되고 반복될 것이고 그리고 소득 주도 성장이나 삼불일한이나 대북 제자세 또는 탈원전 등등 문재인 정권의 온갖 적폐들이 치적으로 포장돼서 부활하면서 또 이 부활하려고 기승을 부릴 것이다. 자, 그래서 때려잡지 못하면 바로 세우지 못하면 그리고 심판하지 못하면 바로 그게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대책이 당할 수 있다는 거 역사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범죄 못지않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적폐 청산이다. 자, 문재인에 대한 수사 게을리하거나 이재명 적당히 했으니까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의 접근이라면은 아주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문재인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